이 영양불량을 평가하는 게 미국 영양사 협회에서 나오는 기준인데요.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아 동반 영양불량 앞전에서 봤죠. 만성질환 동반 영양불량, 급성질환 및 손상 동반 영양불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는 거는 주로 이거와 관련된 걸 거예요. 요거를 조금 살펴보면 그 평가하는 기준의 지표가 첫 번째 에너지 섭취 기간 한 달 이상 EER이라고 하는 건 평소 영양 요구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 에너지 섭취 요구량의 75% 미만을 섭취한 기간 한 달 이상 되었을 경우, 체중 감소 기간이 한 달 동안에 5% 미만인 경우, 5% 이하인 경우, 그런 경우엔 중등도, 이 초과인 경우, 체중 감소율이 5% 초과인 경우에는 중증, 그 외에 피하지방 손실, 근육 손실, 수분 축적, 악력 감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영양 불량에 있다 없다를 판정하게 되는 거죠. 스스로 지키는 건강 신호 대사증 후근 오락 프로.